123, 123, 123.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럼부터 이번에 캠페인 해야죠. 저번에 영상이 양쪽 잘려 나갔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화면 설정하는지 몰랐는데, 블리자드 게임은 화면 설정하면 약간 특이하더라고요. 설정에 들어가서 바꾸는 게 아니라 끝부분을 드래그해서 늘리는 형식인데, 어떻게 늘리는지 몰라서 드래그라고 하면 써있으니까 끝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옆으로 늘리면 됩니다. 이렇게 끌어서 오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저번에 알았고요. 이제는 좀 정상적인 화면으로 플레이하게 될것 같네요. 자, 그럼 뭐, 아, 왜 이렇게 방송 화면이 커져? 오케이, 됐다. 자, 협동전이 아니라 캠페인을 해보죠. 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전 군단의 심정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자유의 날개는 아마 처음에 샀을 때, 스타그래프 2가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2가 나오고 무료로 플레이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하게 돼서 구입을 한 다음에 캠페인만 깨고 삭제를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캠페인을 끝까지 깼는지 기억이 안 나요. 끝까지 깼긴 했겠죠? 예, 아, 완료됐네. 그러면은 저기 새 캠페인 들어가면 되죠. 난이도 선택을 하는데, 자, 쉬움은 경험이 없는 사람 경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를 경험 많거나 새로 게임을 쉽게 배우는 편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수준으로 플레이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 솔직히 제 수준으로 생각하면 보통 난이도가 맞는 것 같거든요. 전 전략 게임을 플레이한 경험 정도만 있지 스타크래프트 자체를 그렇게 플레이한 적은 없기 때문에, 뭐 그래도 뭐 내가 못 깨면은 뭐 님들이 뭐 알려줄 거 아닙니까? 못 깨면은 유튜브는 편집하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 아주 어려움 할게. 그냥 아주 어려움해서 못 깨면은 내리면 되죠. 아주 어려움 하죠. 이게 스타크래프트가 워낙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거는 트레일러 영상 비슷하네. 워낙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막 쉽게 깨고 그러는데, 아, 저 같은 조법도 한번 해야지 좋지 않겠습니까? 너무 고수들만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가끔은 오리 있는데 펭귄도 섞여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얘가 주인공 같아. 얼마나 좋습니까? 솔직히 제 유튜브 댓글에 80%가 훈수기 때문에 여러분들 훈수둑이 가장 좋은 게임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하는데 내가 못하는 게임. 훈수둑이 진짜 베스트죠. 심지어 뭐 총게임 같은 건 피지컬로 하는 거라서 피지컬을 훈수둬도 의미가 없는데, 이거는 전략으로 하는 거니까 훈수둑이 진짜 100% 훈수둑이 위에 있는 게임. 최고의 게임 아닙니까? 솔직히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님들 뭐 GSL 같은 프로대회 같은 거 보면서도 훈수 두잖아요. 훈수둑이 진짜 베스트죠. 프로는 훈수 두면서도 약간 찔릴 텐데 님들이. 아, 초보기 때문에 훈수둑이 진짜 베스트 아닙니까? 최고의 훈수. 훈수가. 어깨에 뭐 박아놓은 거예요? 어우. 야,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옛날에 나온 거잖아요, 게임. 뭐 업데이트가 됐나? 아, 이게 얘 손가락이 아니라 장갑이, 저기 손가락이 움직이는 장갑이구나. 손에 딱 붙는 장갑인 줄 알았는데. 아, 저런 거구나. 아, 나 손가락에 딱 붙는 그 아이언맨 슈트처럼 붙는 건줄 알았는데, 끼고 하는 거였네. 와.
야. 전쟁이다. 영광과. 이게 나온 시기가 스카이림이랑 비슷한가? 아, 트레일러 진짜 차원이 다르다. 블리자드.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야. 존맛. 녹화를 하고 있는 건 근데? 아, 하고 있죠. 아, 내가 녹화하면 틀면 소리가 꺼지는구나. 그럼 소리가 안 나오면은 제가 테러한 겁니다. 제가 저번에 했을 때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자체를 모르는데도 캠페인을 진짜 재밌게 했거든요. 이런 식의 복잡한 게임을 못하는데 정말 재밌게 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돼요. 이건 다음 것도 있고. 소식입니다. 아크투루스 맥스 황제가 종족 전쟁 종전 4주년을 기념해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합니다. 페이트 로겐 기자. 황제 폐하. 이거 워낙 유명한 거니까요. 네. 이 상황에서 군비를 증강하는 대신 레이너 같은 한물간 반역자를 잡는데만 수족 달러를 퍼붓는 이유가 뭔가요? 레이너가 한물간 반역자다. 대란 자치령에 대한 위협 그 자체입니다. 가증스러운 무법자이자 혁명을 핑계로 사회의 공포와 적개심을 퍼뜨리는. 근데 스타크래프트 2 들어본 사람은 많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플레이해본 사람은 오히려 적지 않겠어요? 아, 그래픽이 좀 구리긴 하네요 확실히. 저도 스토리 자체를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아는 거라고는 얘가 보안관인데 지금 옛날에 뭐 군인이었다가 뭐 어떻게 돼서 지금 보안관으로 된 걸로 아는데 여자친구가 칼날 여왕인 걸로 압니다. 우주적인 규모의 여자친구와의 싸움 그런 내용을 알아요. 정의의 심판은 쓸 것입니다. 게임은 끝나 봐야 하는 거야 이 자식아. 무반 대원들은 준비됐나? 와 저거 바위 보면 진짜 무섭겠다. 전술 정보를 전송합니다. 저 공포 영화에 나오는 살인 인형 같은 얼굴인데? 좋아. 이제 혁명 한번 제대로 시작해볼까. 아 얘가 혁명을 일으킬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원래. 나는 얘가 술 먹고 있는데 그 타이커스가 와가지고 꼬셔서 데려간 줄 알았는데 원래 이걸 할 생각이 있었구나. 혁명을 위해서 전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시작하죠. 무관, 현재 상황은? 자치령 군대가 백워터 기지에 마사라 병참 본부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마사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병참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최근 자치령이 일부 병력을 도시 밖으로 차출해 현재 병력은 비교적 적습니다. 주민들은 협조적인가? 백워터 기지 주민들은 자치령의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무기도 없습니다. 병참 본부를 날려버리면 맹스크 녀석이 꽤 오랫동안 고생하겠. 대원들을 준비시켜. 그러니까 대원이 있는 거야? 아 뭐 근데 술집에서 혼자 술 마시고 있다 간 거 아니었어? 원래 얘가 되게 좀 처음부터 이걸 하는 애였나 보다. 나는 몰랐는데. 좋다 제군들. 자치령 따위 겁낼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자고. 와 레이너가 덩치가 크네 다른 애들보다. 체력 200에 12, 6, 8.6. 속도는 볼까? 속도는 방어력이 있네 속도 위에. 야 얘가 세구나. 5에다가 속도는 같은데 데미지 자체가 사거리랑 차이가 나네요. 사거리 차이 나면은 약간 뒤로 밀릴 것 같은데 앞에 내보내야 되나? 얘 자연 회복 같은 거 되나? 나쁘지 않은데. 아 맞다 하나하나 끊어야 되는구나. 미쳤네. 일단 하죠. 아 그쪽 길로 가면 안 돼. 특공대 나가시다. 나만 믿어. 꼭 이렇게 어디 가는 캐스 남아. 나쁘지 않은데. 하, 작아서 어떻게 보아 이거를. 얘는 업그레이드 돼 있고 난 안 돼 있네요. 아 되게 치사하죠. 극혐이죠. 하나씩 잡겠습니다. 예. 됐다. 얘는 다쳤으니까 빼주고.
알아볼까?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항상 제 식으로 20분씩으로 나눠서. 나만 믿어. 아, 홀로그램으로? 이런 시골에도 저런 홀로그램을 만들어놨어? 사령관님, 자치령 홀로그램 선전물을 파괴하면 맹스크에 대한 저항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항 활동 이끌어낼 수 있다. 저 맹크스는 사기꾼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그럼 원래 맹크스한테 손해 본 사람들이 적어놨나 보다. 벗어버려.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자, 다들 어디 있지? 지금 전 스타크래프트 1 캠페인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예. 아, 조금에서 보이지가 않아. 가족들이 이웃들이... 뭐야? 사람이야? 무슨 일인가? 아...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 하는데. 원래 기술 같은 게 하나도 없나? 사령관님. 야, 봤던 영상에서 막 기술 같은 거 있던 걸로 아는데. 이거 어떻게 이겨? 특급 배너 작전을 실행해 볼까? 뭐야? 아! 아, 너무하네 이거 게임 이거. 이런 지금 어 좋아요. 너무 이거 불안한데? 참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것 같은. 여기 나오네. 홀로그램을 세 개 더 부숴라. 병사 없는데 이거 나중에 보충해 줄 것 같은데. 보통 게임이 첫 번째 임무는 튜토리얼식일 텐데. 처음부터 이렇게 고통을 주네요. 상황이 좋지 않군.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조금에서 보이지 않는데 잘 가자. 여기 뭐 없나? 자, 남자답게. 드디어 주민들을 찾았다. 주민들 찾았다. 직선은 발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다. 우리 형이 지난주에 광산으로 떠났는데 다 깨야 돼요? 무슨 연락이 안 돼. 다이렉트로 가죠. 아주 어려움인데. 내 실력보다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아, 도망가면 싸죽여. 움직여. 특공대 나가시다. 너무 악당이다 근데. 이길 수 있어? 레이너가 죽으면은 끝나는 건데 레이너만 살면 되겠네. 됐네요. 어, 두 명 살았으면은. 어, 야 뭐야? 특공대 나가신다. 이겠지? 아, 별로 안 세네. 이거 어떻게 깨 이거? 역시 우리를 잊지 않았군요. 아, 다 깨야 쉬워져요. 아, 그럼 깨야겠네요. 여기까지 오다가 뭐 하나 없었나? 하나 부족한데 뭐 안쪽에 있겠죠? 저로 가면은? 여기 가면은? 작전은 뭐지? 나만 믿어. 실력 50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야, 가야 돼 혼자? 뭐, 아, 나오겠죠 가면은? 특공대 나가신다. 레이너 보안관님, 이거 오랜만에. 아, 여기다 이거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아, 얘네도 싸울 수 있어? 진작에 싸우지. 나 싸울 때 동안 뭐 하고 있던가 저번에 아까는. 나쁘지 않은데. 안 따라오는데? 따라오면 안 될까? 어디 드러나고. 여기 최. 어, 간다. 아, 이렇게. 좋아. 저 오, 야 너무 센데? 나만 믿어. 왜 박수 치고 안 싸워? 아. 그래. 아, 풀이 있네. 얘네가 폭탄 같은 걸 해서 던지는 거네. 뭐 추가 병사는 없나 봐요? 저 알아서 있겠죠. 세용보다 세네 진짜? 아, 세 번 던지면 더 그게 오빠 안 좋아. 빨리 가자. 가자 농민스. 몸박으로 주고 하나씩. 좋아 이겼다. 튜토리얼 캐스터 아니야? 왜 이렇게 어려워? 불만 남았잖아. 에이. 이거 깨서 못 올리게 안 되나? 중간 가면 데미지가 없다. 아, 불이라서 보더랜드처럼 생체 애들만 아프고 스타 애들은 안 아프고. 어, CL 아닌가? CL? 이제 여러분에겐 무기도
자원도 있습니다. 시일이 아니라 맹스크가 여러분의 삶을 멋대로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NPC 다양하게 있네요. 보통 게임이 NPC가 이런 RTS 게임 캠페인 같은 거 해도 한두 명만 있는 걸로 아는데 다양하게 잘 만들어놨나 봐요. 조이레이 주점. 방어구랑 방어구에 추가 데미지 들어간 유닛이 다, 무기만 달라요. 방어구랑 방어구죠. 상성이 있나보네 이것도. 복잡하게 만들었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못하지. 진입을 할 수가 없지. 그냥 둬도 어려울텐데. 얘가 그 갑주 이번 애죠? 그 감옥에 갇혔다는. 구역에서 제일 유명한 수배부인. 일이 찾기 쉬워서 되겠나? 직접 보고 싶어서 말이야. 지미 레이너. 야. 지민의 영웅. 지미 레이너. 타이카 스핀들레. 옷 한번 멋지고. 세상이 좀 험악해서 전에 냉동실 신세가 됐다던데. 냉동실 신세가 됐는데 종신형 말이야. 이쪽 게임에서는 종신형을 받으면 냉동실에 잡혀가나봐요. 바로 맞췄군 친구. 모범시민이라 풀려났다. 이제 모범적인 시민이라. 극혐. 원래 그래픽이 이렇게 안 좋나? 나 되게 좋은 걸로 아는데? 5년 전 게임이니까 이 정도만 돼도 엄청나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자네 자치령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아나? 글쎄, 자네가 얘기해 주겠지. 외계 유물을 파내고 있다. 외계 유물을 파내고 있다. 네 친구 맹크스가 외계 유물에 미쳤어. 외계 유물에 미쳐버렸어. 그런데 어떤 단체가 엄청난 돈을 제시했거든. 처음에 그럼 시나리오 점점 올라갈 때마다 좋아지나 보네. 이거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안 그런가 타이카스? 계약 성. 아 맞아 이거였다. 이 유물을 모아서 어떻게 싸우는 걸로 아는데. 내가 채. 이거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야. 좋은 시절이었지. 이렇게 합류를 합니다. 캠페인이니까 영웅도 나오고 하려나? 이거 누르는 게 있는데 한번 눌러보죠. 렉키기 왔다면 눌러도 맹크스와 싸울 준비가 되는 사람들이다. 선동을 해서 싸우기 시작했다. 여기에 대한 여기가 어떤 상황인지 지금 나오는 거고 캐리건 여자친구죠. 칼날 여왕. 그리고 상호작용되는 게 3개인데 이건 뭐야? 아 노래 바꾸는 거야? 이거 저작권 걸릴 것 같은데? 알란 게.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온 거야? 아 스타크래프트도 안 걸리겠지. 뉴폴 섬으로 이송되던 중에 극저온 냉동고를 박차고 나왔어. 아 거기서 맨손으로 교도관을 한 10명은 이거 거짓말이죠. 처음에 나 게임 시작할 때 그 아츄로스가 빼줬으니까. 교도소장 딸내미들 취업고 무리를 걸어 도망 나왔다는 얘기는 왜 빼먹나? 함부로 말하지 마 친구. 나 없는 사이에 대단한 대단한 자유의 투사가 되셨다고 하던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미? 이런 사적인 내용은 듣지 않겠습니다. 일단 얘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나오네요. 뉴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코랄의 UNN 스튜디오. 도니 범인. 행성 마사라에 나가 있는 케이트 로겔비자. 뭐야?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처음부터야? 야 뭐 생방송 이러냐.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변경 행성 마사라에 나가 있는 마사라식 생방송인가? 만나보시죠. 게이트 기자. 네, 반란군 짐 레이너가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반란군이 백워터 기지 근처에 짐 레이너가 석상 부쉈죠. 탈취한 무기를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악명 높은 범죄자가 주변에 있다는 걸 알고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겠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일을 반기고... 아, 예,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뉴스 UNN과 함께 걔가 딱 그 슈퍼맨 여자친구 마사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아이는 안전합니까? 아, 이제 시작. 제가 이게 여론을 이렇게 하는 거네. 근데 저기 쟨 성공에 글렀다. 저 여자애는 임무 가죠. 사령관님 덕분에 젤라가 유물을 확보하라. 아, 매직 나온다. 매직 이런 걸 치료해? 방사능을 치료하는 거야? 별거 없네. 그냥 낡은 기지잖아. 성질 급하기는. 기술자들이 몇 달째 저기를 파내고 있어. 자치령 기술자들이 몇 달째 저기를 파고 있어. 저기 기중기 보이지? 오, 햇빛 왜 이래. 찾은 유물을 이제 행성 밖으로 옮기려는 거야. 행성 밖으로 옮긴다. 정말이네. 어찌 믿음을 좀 가져봐 지미. 좋아. 자치령 저거를 부수고 유물을 가져오는 퀘스트다. 기지를 때려부수고 유물을 가져오자고. 이제 건설도 하고 하나 보네. 내가 알기로 이거 유닛이 업그레이드 되는 걸로 알거든요. 이게 서브적으로 지금은 아직 진행을 덜해서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업그레이드하는 NPC도 여기서 구하면 되는 건가? 아, 자동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래봬도 치즈러시도 해봤기 때문에 좀 해보죠. 자치령 전투 기지를 파괴하려면 해병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 해병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 해병을 훈련한다. 해병을 훈련하면서 광물을 더 빨리 채취하겠지. 건설 로봇 해병을 훈련하면서 24개까지 만들 수 있네. 광물은 그거 얼마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게 뭐야? 자원덩이를 가져가면은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아 이렇게? 오 좋네. 150조? 많이 준다. 아 대충 알 것 같다. 이거 만들어서 아예 더 하겠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어디 좀 가다가 뭐 나와서 전멸 나올 것 같은 안 좋은 예감이 드는데. 의무관 아 이게 없네. 뭐 없어 또?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보급고를 좀 많이 지어야겠다. 아까 의무관 보니까 얘가 인구가 두 배로 드네. 여자가 두 배로 먹나 보네요 식량을. 어요. 뭐야 저거? 아 잠깐 잠깐 뭐야 저거? 감멜라이도 있었는데? 뭐야? 건담이야? 로봇이야? 오 체력이 더 많네. 아이 저리 불게 다 있네. 이거 난이도 이렇게 맞추는 거야? 야 좀 심했다. 일단 매딩은 있어야 될 것 같고. 됐다. 여기서 좀 대기하다 가야 되나? 아 너무 많은데 저거? 나도 매딕 있으면은 이거 50이나 먹어? 너무하네. 자 집어넣고. 뭐야 어우 잠깐 졸랐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아, 아, 건설. 이번엔 이거 2, 3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것도 치즈러시로 그러지 말고 네, 평범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치즈러시 꿀맛을 봤더니 뽕맛을 봤더니 잊을 수가 없네요. 언제 24개 다 뽑아? 그냥 가면 안 되나 이제? 매직도 있겠다. 가자. 75짜리가 체력만 많은 걸로 봤기 때문에. 몇 마리 있었지? 하나씩 때려 잡으면은 이거. 얘 잡고 작은 거 먼저. 데미지는 비슷하니까. 어유 매직 못 때리네? 얘 못 때리죠? 이제 힐밖에 없구나. 원래 여러 개 있지 않았나? 뭐 눈 가리는 것도 있고 그러지 않았나? 2번 이렇게 이거 줍니다. 알겠습니다. 됐다. 여기다가 이렇게 할까? 이렇게. 언제 다 뽑냐?
절 뭘로 보시? 의사가 왔죠. 야, 빨리 빨리. 알았어. 의사도 뽑고. 갑니다. 간다. 뭐야? 맡겨만 주시지. 아, 다리를 막아놨고. 아, 일로 가는 거네. 이거 뭔가 맵이 되게 작네. 사령관님, 자치령이 남서쪽 반란군. 반란군. 잘 됐네. 한동안은 우릴 귀찮게 하지 않겠군. 야, 많다. 여기서 나와? 놈들한테 당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어. 어, 왜 이렇게 많아? 장착. 많아. 추가 봐봐. 예. 좋아요. 여기 와서 입고 막. 어, 여기도 있네. 내 거야?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알려주면 좋지. 환영한다. 난 친구. 이렇게 받는 것보다 얘네가 날 위해 싸워줬으면 좋겠는데. 역시 레이너는 대단해. 레이너 특공대다. 레이너 특공대. 어, 얘 인기인이네. 쟤 너무 뒤로 가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있으면 더 좀 만나겠지. 자, 이 정도만 가도 잡겠죠? 네, 좀 쳐들어오는 병사 많으니까. 여기 뭐 안 나와? 화염차가 뭐야? 스플래시 그것에 그거 화염차 해봐요. 재밌는데? 업그레이드하는 거 없나? 업그레이드하는 건 지금 없고. 아, 진짜 튜토리얼이네. 이번에 소환 튜토리얼이고 아까 거는 그 어택당 같은 거 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벙커네요. 이런 거 둬야 되나? 튜토리얼인데? 그냥 말이 몇 마리 두면 안 되나? 어우, 몇 마리 들어가 있던 거야? 벙커 처리 좋았어, 지미. 자네 대원들의 내 실력을 합치면 우리 오래오래 타이커스가 여기 없잖아요. 어, 여기 있네. 일단은 좀 넓게 퍼뜨려서 불로 싸서 잡게 하겠습니다. 병사 그렇게 많지 않네요. 됐다. 가자.